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아파트는 4개동 578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텔은 3개동에 628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 판매시설이죠. 917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평형은 33평형, 34평형, 43평형, 66평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에서 48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52대이고 입주는 2023년도 7월이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분양가는 6억 4천에서 6억 7천여에 분양을 했는데 2023년도 5월 매도 호가는 최저 7억 8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이쪽에가 지금 사업지죠. 여기가 송도 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 예, 아파트 명이 좀 깁니다만 여기가 사업지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서 이제 지하철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달빛축제공원역이 있고요. 이쪽은 또 국제업무치고 여기 있는데 지금 보니까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더 가깝게 예, 그렇게 느껴지네요. 달빛축제공원역에서 한번 거리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측정을 하면 예, 거리가 200m 3분 정도 나오고요. 가까운 곳은 예, 먼 곳은 484m로 한 7분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지하철 이용하기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변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는 이곳이 이제 사업지니까요. 이게 사업지이고 바로 앞에는 이제 그 바로 앞에는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어가지고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 조망권이죠. 조망권이고 그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에서 여기도 또 이제 이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수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그 이쪽에서 인입된 이 바닷물이 이쪽에서 아음 호수를 해서 북측 수로로 타고 또 11공구로 가서 이제 미음자로 연결되는 그러한 워터프론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녹색으로 된 부분들은 된 부분들은 이제 공원인데요. 여기는 지금 달빛축제공원역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달빛축제공원에서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또 송도 문화축제 매년 열리는 이제 그런 축제들이 있어서 전국에서 또는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매니아들이 또 많이 찾아와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축제죠. 그래서 여기 이곳이 굉장히 전 세계인들이 찾고 또 송도 문화축제 할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여기에서 가볍게 맥주도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인천 은숭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중학교가 지금 이쪽에 2025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은숭초등학교하고 해양중학교 그쪽으로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또 이쪽에 이제 송담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센트럴 파크역에 이제 주변에 코스트코가 있고요. 코스트코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대 입구역에 이제 이쪽이 롯데마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롯데몰 지금 건립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쪽이 이랜드 그런 쇼핑몰도 있고 또 테크노파크 여기에 가면 홈플러스 있고
오네스타 있고,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트리플 스트리트가 있고요. 이런 그 쇼핑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한번 송도 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4개동에 578세대, 지하 2층부터, 지하 3층이군요. 지하 3층부터 지상은 35층 또 48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5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는 2023년도 7월, 이제 2개월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또 3개동에 628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 917실, 예, 그렇게 있고, 아파트 평형은 33, 34, 43, 66평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6억 4천에서 6억 7천이 분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2023년도 5월이죠. 5월달 매도 호가는 최저가 7억 8천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고요. 지금 꽃들도 활짝 펴 있어서 굉장히 걷기 좋은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2개월만 있으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는 이제 거의 건설 공사는 끝났고 이제 외벽 그 페인트 작업 공사, 그다음에 내부 공사 이런 공사가 남고 조경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죠. 여기가 정말 또 새로운 그 주거지로서 각광받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있고 바로 또 옆에는 힐스테이트 또 주상복합 있죠. 그 다음에 송도 아크베이도 있고요. 굉장히 이쪽이 또 그 조망이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을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조망이 그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 조망도 좋고, 그 멀리 그 송도 야경도 좋고, 서해의 그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또 조망도 좋고요. 또 반대편은 그 청량산이라든가, 또 송도의 그 송도 시내를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달빛 축제공원역이 이제 가깝고, 또 반대편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지구역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송도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 아파트와 아파텔 걸린 생활이 있는 그 단지를 직접 걸어보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